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십 회원 CCO님이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고 비열하게 나올 때, 남탓하고 덮어씌우려고 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고 비열하게 나올 때가 꼭 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들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겨 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어설픈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렇게 거짓말하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오히려 진짜겠지 하고 그래서 속을 법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깊게 생각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 어설프기 그지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은 전체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짓는 어설픈 야매 시공업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게 앞뒤가 맞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왜 우리가 집을 허술하게 지으면 기둥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실력 없는 시공업자는 꼭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시멘트만 덧칠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새로운 거짓말들로 뭉개버립니다. 자기가 해놓고 상대가 있다고 덮어씌우기 일쑤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멤버십 회원 CCO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악질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이야 하겠지만 대놓고 실망했다고 싸우는 건 좋지 않아요. 사실 그 말다툼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상대에 대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한 거에 대해서 너 그런 사람일 리가 없잖아 라는 믿음을 마음 한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반성, 자아성찰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감정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봤자 손해를 보는 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한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가 감정을 드러낸 것을 빌미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주변에 알리거나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증거로 일단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기만을 할 때, 불편을 줄 때 하는 가장 좋은 대처법은 티포텟 전략입니다. 티포텟 전략이란 게임 이론의 하나로 이기적인 인간을 다루는 데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학적으로, 법적으로, 또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티포텟 전략이거든요. 티포텟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데요. 나르시시스트가 이기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간의 표본이잖아요. 이 티포텟 전략도 지난 수십 년간 이기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인간들과 손해를 보지 않고 협상을 하며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온 바로 그 전략입니다.
티포텟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상대와 협력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이전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되갚아준다. 되갚아준다고 해서 단순히 미러링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포텟 전략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상대가 한 대로 들이받는다고 해서 티포텟 전략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티포텟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인간관계에서 쓰기 적합한 기술인데요. 특히나 사기꾼 같은 인간에 대한한데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티포텟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량함. 처음에는 선량한 태도로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복성. 상대가 기만하려 들 때는 거기에 대해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반박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관대함. 상대에게 경고를 해서 상대가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앙금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행동을 수정하거나 인정을 했을 때는 쿨하게 넘어가 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앙금을 갖고 있는 건 이 티포텟 전략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명료성. 명료성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만했을 때는 분명한 태도로 선을 긋지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를 수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나에게 하면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나르시스트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나와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이득을 보는지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르시스트가 잘못을 하면 그건 나르시스트의 잘못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나에게는 또 나르시스트와 선을 그을 명분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르시스트가 교묘하고 비열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나르시스트에게 소위 말해 정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입 밖으로 나 너한테 정떨어졌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은 없애고 역할만 남기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상대에게 해주는 것도 많고 나르시스트로서는 이용해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리를 해서라도 잘해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 처음에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호의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 특징이 뭐냐면 호의를 베풀 때가 있다? 그러면 계속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호의를 베풀게끔. 그렇게 호의를 받다가 나르시스트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다. 얘한테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에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르시스트가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야 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려면 그만큼 인간답게 그만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나르시스트는 무조건 당신이 무리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르시스트에게 이때는 알게 해주게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잘해야
내가 너를 좋아할 수 있고 너를 좋아해야 무리를 해서라도 뭔가를 해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네가 나에게 너한테 무리를 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나르시스트가 화났을 때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무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예요.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게 많은 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특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리란 무엇이냐?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가 하는 행동은 뭐죠? 정이 뚝 떨어지는 행동을 한 번씩 하는 게 나르시스트죠. 이럴 때는 상대를 향한 감정은 거두고 역할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당장 치고 패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면 가족, 상사면 상사, 동료면 동료, 친구면 친구 이렇게 역할로만 대하는 거예요. 역할만 남기고 상대를 딱 그 역할로만 대하겠다는 결심을 나르시스트에게 보여주는 거죠. 감정은 제거하세요. 당신이 역할로만 대하면 나르시스트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나르시스트가 하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증거로 남기는 걸 추천합니다. 대놓고 야 나는 너와의 통화를 녹음한다! 고 말하지 말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만진다고 해서 그게 꼭 녹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통화 자동 녹음이라는 것도 있고 녹음이 나쁜 게 아닌 게 일단 대화의 참여자라면 녹음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나르시스트의 기만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증거로 남겨두는 게 있어야 당신이 억울한 피해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사람 피곤하다, 뭐하다 비난하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녹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녹음하는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녹음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방패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쓰라고 있는 게 방패고 카톡 대화든 녹음이든 증거를 남겨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렇다고 대놓고 증거를 나르시스트에게 전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으로서는 태도가 분명해지고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다 보면 언행이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떳떳하다는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여유로워지고 더 분명하고 깔끔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은근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런데 다만 나는 네가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너는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나로서는 너를 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감정을 줄이거나 없애고 역할로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걸 나르시스트에게 느껴져서 나르시스트로서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르시스트는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이대로 속일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것인가?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비열하고 교묘하게 속일 때 당신은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지 아니면 당신을 계속해서 속일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 특징이 뭐냐면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속여서 계속 기만해서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그 행동은 안 하는 게 나르시스트죠.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판단 미스를 해서 당신에게 이득을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갈등하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에게 이득을 얻는 걸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신을 기만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자기 행동을 수정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비열하게 속인다면 그때는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나르시스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나르시스트로부터의 추가 피해, 나르시스트의 정치질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이처럼 나르시스트의 비열하고 교묘한 행동, 기만의 가장 적절한 전략은 팁포탯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기만을 알고 있고 나르시스트에게 그걸 암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속인다면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감정을 거두고 역할만 남겨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세요.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당황할 테고 당신이 이득을 주지 않고 그에 따른 호의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그럭저럭 최소한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어나가고 그러한 당신의 태도를, 전략을 나르시스트가 분명히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가 또 선을 넘는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는 그때에 맞추어 당신이 분명하게 선을 긋거나 태도 변화를 보여주세요.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넌 속이 좁구나.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게 별로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라는 말들을 할 겁니다. 이 말들의 초점을 맞추어 말다툼을 하지는 말고 다만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당신이 딱 해줘야 할 것들만 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르시스트가 선을 넘었을 때는 차라리 표정에 어떤 변화를 주고 호칭이든 말투든 나르시스트를 대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를 나르시스트가 감지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을 나르시스트가 느끼게 해주세요. 이처럼 나르시스트가 남 탓하고 덮어 씌울 때는 소리 없는 경고를 하세요. 확성기 켜놓고 대판 싸우거나 감정을 보이면 오히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빌미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르시스트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네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신뢰를 잃거나 그런 행동으로 네가 이득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나를 속여서 당신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암시하는 말을 해주세요. 말다툼이 부담스럽다면 메시지로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르시스트는 웬만해선 죄책감도 안 느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에게는 신념이 있는데 자기가 높은 사람,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반면 그 외의 것에는 자기가 갑이라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듯이, 성곽이 무너지듯이, 집이 무너지듯이, 집이 뭐 나무대 하나 뭐 빠진다고 해서 막 확 무너지진 않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나르시스트는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수리를 해서 더 낫게 재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빼면, 석가래 하나 빼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르시스트거든요. 나르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나르시스트는 반성을 하는 게 힘들고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이 나르시스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인간관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 나르시스트는 인간관계에서 이득, 그것도 개이득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불편을 준다는 건 바꿔 말하면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개이득을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개이득을 줄인다거나 더 이상 어떤 이득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르시스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 나르시스트에게 진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 반성이 어렵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이 어렵고 공감하는 척하는 것도 어색하고 이득과 손해를 보는 것에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부당 이득을 가지려 하면 그것을 줄이거나 없애버리고 나르시스트가 당신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거나 손해를 입힌다면 그것만이 나르시스트를 위협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나르시스트가 당신보다 서열이 높은 직장 상사거나 부모님, 형, 언니 등이라면 당신의 이런 행동에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화를 내거나 크게 반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당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나르시스트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르시스트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팁포텟 전략을 통해서 말이에요. 호의는 기본적인 인간 노릇을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걸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잘못과 선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명확하게 반응하고 나르시스트가 비로소 행동을 수정했을 때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만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전략, 이런 팁포텟 전략으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나르시스트는 손해와 이득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해득실,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을 자판기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500원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가 나오는 한 가지 방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는 자판기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정을 거두고 호의를 거두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전략가라는 것을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나르시스트가 잘못하면 감정을 지우고 역할로만 대하고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 호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권을 주고 거기에 맞게 대우하세요. 그리고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을 향한 잘못된 언행을 수정하게 하고 수정했을 때에는 포용하는 방식을 통해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기본 매뉴얼을 알게 하세요. 나르시스트로 하여금 당신에 대하는 기본 원칙을 알게 하고 지키게 만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왔을 때에는 그때에는 나르시스트의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고 나르시스트로부터의 피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